오늘은 김효자 원더풀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이 성탄 시즌의 아주 절정 12월 22일입니다. 김효자 원더풀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government, 정부를 말합니다. 다스림을 말합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wonderful, 김효자라, 놀라우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이름,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런 호칭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원더풀이라, 모사라, 카운슬러. 우리를 아주 지혜를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놀라우신데 무엇이 놀라우신가? 오늘 저는 두 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성이 놀라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더풀 하신데 본성, 네이처 혹은 본질, 예수님의 본성, 본질이 놀라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 말씀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독생자는 이 성격에 있어서 유일한 그런 이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림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독생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유일한 하나뿐인, 이것은 숫자상 그런 것이 아니라 특징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들 가운데도 아주 특별한 하나뿐이신, 그런 특징에 있어서 하나뿐이신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한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여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위격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또 성령을 보내십니다. 위격상 다릅니다. 이제 펄슨이라고 했으니까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인격이 삼위일체라는 말씀의 그 용어에 바로 삼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펄슨. 우리처럼 예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존대해서 부릅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위격으로는 다르시지만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들을 예배하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 동일하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는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모시기 6,700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한 아기 한 아들을 말씀하면서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십니다. 원더풀.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이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온 우주의 제일 원인을 말합니다. 제일 원인을 말합니다. 온 우주가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온 우주의 근원 되시는 로고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어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태초는 in the beginning 이것은 영원 전부터를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땅에 육신의 입을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영원 전에 선제 미리 계셨다.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태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위격은 바로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성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본질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삼위로 나타내 보이셨을지라도 볼크프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에 의하면 그분은 셀프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스스로 매니페스트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네,
아버지, 아들, 성령님. 자, 그렇지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라 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이렇게 셋으로 보여지시는데 왜 한 분이십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나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다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보십시오.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로 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의심 많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떠버리던 이 도마가 의심쟁이 도마가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이 손을 만져보고 이 옆구리를 네 손을 넣어본 다음 네 손을 넣어보고 난 후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도마가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까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원더풀이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분 원더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몸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원더풀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그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셋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피조된 첫 번째 창조물이다 이렇게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에 불과하지 이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 위에 계셔서 셋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나 아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1장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했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조금 어려운 그 번역인데요. 본체는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질, 네이처,
즉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의 그 예수님의 본질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 본체, 하나님 되심의 그 본질에 하나님 되심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형상은 아주 exact expression,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래 하나님 되심의 아주 정확한 표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그 본체의 형상이요. 이것은 하나님 그 되심의 아주 그 정확한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본체, 하나님 되심의 그 본질의 형상,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신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 좀 이렇게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 놓으십시오. 그 본체, 괄호 열고 본성, 본질, 하나님 되심의 그 아주 본질, 형상, 괄호 열고 정확한 표현, 영어로 exact expression, 네. 정확한 표현이 되신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것은 만물을 붙으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이신 것뿐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오. 해와 달과 지구와 별들과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신 것뿐 아니라 놔두시고 어디 잠깐 다른 데 가신 게 아니라 바로 그 만물을 붙드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떠서 제 시간에 그렇게 지고 제 방향으로 가고 지구가 자전공전을 계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런가? 만물을 하나님께서 여기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을 기묘자라, 원더풀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버리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죄가 정결해진 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동안에, 믿는 동안에, 구세주로 내가 믿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정결케 하신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네,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원더풀,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놀라운가? 자존성에 있어서 놀랍습니다. self existence.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만물들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존재하십니다. 그걸 자존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됐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있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존재하신,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다.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거기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실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self-existence, 이 self-existence를 우리가 자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든 걸 하십니다. 이걸 전지하다, 전지성, omniscient, 전지성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수가성에서 이제 그 제자들 무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뭐 음식을 사가지고 올 때 예수님은 우물가 옆에 계셨는데 한 여인이 이제 그 동네에서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와서 물을 긷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구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자가 계속 이야기하다가 보통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금 전까지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네가 지금 그 푸는 그리고 가져가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에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을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머뭇거립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처음 만난 여자를 그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가 지금 다 없어졌고 현재 다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런 말씀을 여기 하시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말로 표현 안 했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걸 벌써 탁 알아차리신 거예요. 존재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전지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존재하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기묘자라.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한 것은 그것은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그러니까 집에 먼저 계셨어요. 먼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반세계를 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 반세계를 예수님 반세계를 한 세계를 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가서 내신다 그랬으니까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야지. 네, 자기는 돈이 없고 네, 그 예수님께 돈을 받기 위해서 가서 지금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밖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잡는 그 고기 그걸 팔아서 한 세계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듣지도 않으셨어요? 반세계를 내라고 하는 말을.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미 마음에 그 모든 것을 그들의 말 다 듣지도 않고 아셨습니다. 전지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몸을. 왜? 다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다 읽고 아십니다. 제 마음 다 읽고 아십니다.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모르는 것까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지, 다음에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지 다 전지하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더풀! 그는 기묘자라! 이 말이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 아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동일하게 행한다.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그 한 33년 반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어떤 성경이 모든 병을 고쳤다고 말씀했죠. 모든 병을 고쳐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병을 고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지금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그 환경을 이 그림으로 어떤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네, 죽음마저 다스리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 거 못 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 향해서 책망을 하시죠.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자면서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마저 다스리시는 그 능력,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능력,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 전능하심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영광과 장엄함과 majesty, 능력, 파워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자라, wonderful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셨습니까? 사람이셨습니다. 원더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즉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몸과 같은 사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 목도 마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셨고 목이 마르셨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곤하시니까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하나로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그냥 그 신비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2장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기 전에 말씀이 있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시고 생명되셔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바로 그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셨는가?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처럼 그 본질에 있어서, 네이처, 본성에 있어서 원더풀, 놀라우실 뿐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 놀라우십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인격, 성품은 원더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합니다. 흠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여태까지 예수님이 흠결이 있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캘리포니아 대학에 제가 공부했던 그 풀러턴 지역의 칼스테이트 풀러턴 대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데요. 네,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뭐 꼭 이 학교는 아닙니다만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지금 좀 1960년대 일입니다. 학생들이 수십 명이 이제 그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항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이제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막 시위를 하는데, 데모를 하는 겁니다. Jesus Christ, yes. 예수 그리스도, yes. 네. Christianity, 기독교, no.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네, 기독교는 아니. 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 기독교, no. 그런데 기독교를 시작하신 Jesus Christ, yes.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yeah. 이건 뭡니까? 우린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 고결하신, 완벽하신 인격을 소유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젊은 대학생들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사상가였던 랄프 왈도 에멀슨, 유명한 사람이죠. 랄프 왈도 에멀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이제까지 나타났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네, 뭐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하신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인적 측면을 볼 때 그렇습니다. 완벽한, 네, 이제까지 나타났던 모든 사람 중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이 말이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가장이 아니죠. 물론 비교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absolutely, most가 아니라 absolutely, 아주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인격,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
유다서 1장에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Mercy.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 병자들, 약자들, 비천한 자들,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사회에서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대하기도 하고 갓질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때로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병두고 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위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2장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여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구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귀신이 그 안에 있는 이 악령이 그 악령 들린 자를 통해 그 음성을 통해 말하는 것이죠. 그 귀신의 악령의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악령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왔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 악령이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악령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wonderful 기묘자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loving.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아까 말씀드린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지금 땡볕에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가서 동네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이제 와서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 음식 그 양식을 드셔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양식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표식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 3장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으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아는가? 나를 대신 내가 부탁드리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 나 같은 비천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일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묘자라 원더풀이다 놀라웠다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뭐 육신이 뭐 돈이 없고 그런 가난이 여기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고난을 우리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신 그것이 바로 가난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그 자기의 로마 이 그 총독의 권한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중단시키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인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사실상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시기 전날 결정하셨으면 빌라도 끝 했으면 빌라도는 또 꼴깍하고 그냥 그날 밤으로 아주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냥 놔두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참 정말 매듭 맞으시고 가난하게 되셨죠. 고난을 가지고 계신데 고난을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또한 빌립보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본성과 본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사람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또한 온전한 사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죽기까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분이요? 맞지만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즉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그 죄의 값을 내가 죄의 값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의 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내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신 죽으신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쉽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면 구원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죄의 값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종교나 도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왜 크리스마스, 왜 성탄, 왜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심령 안에 들어오십시오. 초청합니다. 제 죄를 버립니다. 제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경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김효자 예수, 원더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본성이 놀라우세요. 그 본질, 하나님 되심의 그 본질이 놀라우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 캐릭터, 그 인격이 놀라우십니다. 그의 긍휼, 또한 그의 사랑, 그의 거룩하심, 그의 자비,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이 놀랍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동영상을 좀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이메일로 보내시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이 웹사이트 주소를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좀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헌금을 보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우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번 해에 무려 아직 1년이 다 되지 않았지만 50만 명 이상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정기적인 등록한 이 등록자도 한 6.5배 정도 이렇게 숫자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메뉴가 있는데요. 맨 아래에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여러분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원더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